여자들이 알 수 없었던 남자들의 행동의 팩트를 체크해드립니다. 핫도그TV의 팩트체크! 팩트체크 2탄에서는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의 성격을 주제로 다뤄봤다면 오늘은 여자의 행동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주제, 남자 꼬시는 법! 님께 꼬시는 법! 이라고 해서 과감하게 번호를 따거나 고백을 하라는 게 아니고 남자가 다가올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에요. 까이더라도 까인 걸 나 혼자만 아는 어필 방법! 첫 번째! 계속 쳐다보세요. 단순한 남자는 여자가 자기를 쳐다보는 것만 같아도 이미 친구한테 야, 쟤도 나 좋아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눈을 두 번이나 마주쳤다? 맞네, 저 여자 나 좋아하네 라는 말까지 합니다. 남자의 요런 심리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 번 눈 마주치는 건 나 너한테 관심 있어. 두 번 눈 마주치는 건 넌 나 어때? 요 정도 어필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눈 마주친 후에 남자가 오히려 나를 더 쳐다본다면 그건 오케이, 나도 너 마음에 들어, 하지만 내가 관심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나에게 확신을 줘 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이때는 더 쳐다보세요. 그러면 99% 어떻게든 표현을 할 겁니다. 하지만 1% 아닌 경우도 있어요. 화장이 번졌다든가 이빨에 틴트가 묻은 경우, 요런 내 외모에 이상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으면 우선 내 외모부터 한번 체크해보세요. 자, 두 번째, 과감한 행동을 하세요. 여성분들의 특성상 혼자 머릿속으로 작은 행동 하나에 온갖 의미부여를 다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드라마를 써서 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신데 남자는 그만큼 디테일하지도 않고 생각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남자는 눈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단순하게 행동하세요. 좋으면 좋다고 말을 해야 하나요? 웃기면 웃기다, 잘생기면 잘생겼다, 좋은 부분을 정확하게 어필해보세요. 여기서 팩트체크! 분명 과감하게 칭찬도 하고 표현도 했는데 남자가 반응이 아무것도 없다면 눈치가 남자가 없는 건지 자기가 없는 건지 체크해보세요. 이미 남자는 싫다는 표현을 다 해버렸는데 혼자 거기다 대고 들이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체크해보세요. 세 번째,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한번 쓱 해보세요. 남자에게는 분위기나 무드보다 더 중요한 건 스킨십을 했다는 그 자체입니다. 웃길 때 팔을 툭툭 친다든지 걸을 때 손을 스친다든지 자연스럽게 한번 행동해보세요. 자연스러운 스킨십은 분명히 남자를 자기 쪽으로 끌어올 수 있는 좋은 무기가 될 겁니다. 여기서 팩트체크! 스킨십을 툭툭 했는데 남자가 표정이 안 좋아진다? 그냥 존내 세게 때린 거예요. 맞은 사람은 존내 아픈 거예요. 그건 그냥 팬 거예요. 그냥 손 매운 사람들 특히 조심하세요. 이건 팩트입니다.